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 살아나리라. 내 백성이 나를 때 찬양 리더를 한번 해보고 처음이라 아마추어거든요. 여러분이 크게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작 전에 3주 전에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됐거든요. 그때 이제 1, 2주 못 나왔는데 그때 목소리가 너무 잠기고 뉴스에서는 폐에 손상이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찬양 못하게 될까봐 찬양이 힘들까봐 너무 걱정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이상병 목사님이 그 며칠 후인가 우리 찬양팀 카톡방에 올려주신 그 짧은 한마디가 제가 지금도 아직 마음에 너무 와닿는데 목사님이 기회 있을 때 마음껏 찬양하라고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같이 한번 찬양하십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한 번 더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자리에 와서 예배 받아주실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일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왕이신 예수
예수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좌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보단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의 범함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매번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충성하지 못하고 불신과 배신 그리고 위선적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품이 온유하지 못함으로 가족과 이웃 간의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절제하지 못하여 무슨 일에든지 지나치게 행함으로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여 이러한 못된 성품으로 인하여 사탄의 올무에 빠져 죄를 짓고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성품을 고쳐주옵소서. 교회의 생활에서나 가정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끝까지 참고 견뎌내어 기쁨과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남을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고쳐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품 안에서 사랑과 희락이 넘치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도와주셔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탄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절대 넘어지지 않게 강하고 굳건한 믿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작은 잘못을 경히 여겨 습관적으로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경히 여기지 말게 하옵소서. 돈과 물질에 관한 일들에 다해 더 중히 여기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이 가고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성화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께서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이 검으로 변하여 우리의 마음을 찔러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선포하는 말씀의 권능이 있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 병든 자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얽매였던 모든 근심 걱정 다 해결되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을 비롯하여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강구의 기도가 이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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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축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가지. 아멘. 비도 오고 날씨도 굳고 또 많은 분들이 아프고 뭐 그러셔서 아 오늘 예배가 우울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앞에 찬양팀이 힘있게 팍 찬양해 주니까 너무 힘이 났어요. 참 오랜만에 이렇게 아주 옛날에 찬양했던 곡들이거든요. 역시 앞에 찬양을 이렇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힘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문 여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6장하고 창세기 그 12장 또 15장 앞에 있는 부분들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깎아 만드는 아버지 데다를 옆에서 도우면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 부르셔요. 선택하신 거죠. 마치 오늘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부르고 선택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부름에는 아브라함이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 이게 전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뿐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쩌면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존재를 알고 살았을 뿐인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약속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예, 길을 떠나는 거예요. 본토 친척의 아비집을 떠났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예, 본토의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말은 이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전까지는 자기의 인생이었어요. 그렇지만 180도 하나님을 부름을 받은 인생으로 예, 들어간 걸 말하는 거겠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자기가 살았던 그 인생을 삶을 다 뒤로 하고 어떻게 본토 친척을 떠나 그 하나님의 인생 180도의 그 인생을 갈 수 있을까를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부름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이 아니면 굳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면서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은 저거거든요. 하나는 후손의 약속.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거든. 그 당시에 자식이 없는 가정이라고 하면 가장 큰 고민이고 가장 부끄러운 것이었거든요. 이 후손을 주겠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은 땅의 약속입니다. 예, 땅의 약속. 새로운 땅, 그 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아주 기가 막힌 둘도 없는 기회이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180도의 인생을 전혀 결단하고 나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받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향한 내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인생 180도 바꿨어요? 내가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 원하신 인생으로 돌아섰나요? 이 돌아설 수 있는 그 결단, 그 의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반드시 하나님부터 받은 약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1대1의 약속을 성경 말씀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있어야 내가 살다 내 삶을 정청산하고 하나님을 향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 되어줘야 합니다. 이 약속이 있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어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남남일 수 있어요. 남녀관계 그러지 않습니까? 남녀관계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한다 하더라도 예 결혼이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진짜 이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여자가 들어오고 남자가 들어오는 새로운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이렇게 거듭난 것을 성경에서는 예, 신랑 신부가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약속을 내가 받았는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최우선시해야 할 그 과제이고 그 확신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예, 약속의 땅을 가고 갔는데 그렇게 정처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갔는데 예,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났어요. 10년의 세월을 지났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을 줘야 안 줘요? 뭐 한 아직 예, 자기 자식을 통해 주실 수 있는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약속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후손을 준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럼 그 후손이 지금 내가 지금 상속자로 자식이 없으니까 상속자로 줄 앞으로 내 상속할 그 종이 있는데 그 엘리에셀인데 이 엘리에셀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다고 한다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죠. 아 지금 10년이나 세월을 보면 현실은 어때요? 자기도 늙은 10년 늙은 거고 살아도 10년 더 늙었잖아요. 자식을 낳는 기망 뭐 기회는 점점 사라져 가는 거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상속을 하려고 하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손을 주려 하는 것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예 알레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이 아닌 이젠 그 순간에 계약을 맺어요. 그전에는 말로 약속했는데 이제 이 말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3년 된 암소 그리고 암양 암녀소 그리고 산비둘기와 또 집비둘기를 가지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제물들이 이루어지는 그 제물을 갖고 오라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 했던 방법들 그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져온 재물을 잡아서 반으로 떡자개가 짱 쪼개 놓은 다음에 그쪽 양쪽으로 나누어 놓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지나가신 거. 이게 계약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로 간에 계약을 맺을 때에 이렇게 재물을 반으로 떡자개 가지고 양쪽을 가른 다음에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 재물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어떤 계약을 할 때에 목숨을 걸고 뭐 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당신께서 목숨을 걸고 뭐 하는 거예요? 예,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식 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땅을 주고 너를 통해서 후손을 이끌겠다. 민족을 세우겠다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 그러면 계약이라고 한다는 것이 서로 좀 쌍방간에 나름대로 어떠한 그런 조건이 좀 제도를 갖추어져야 이게 계약이라는 게 되잖아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집을 산다 그러면 내가 저 집을 좋아하다 저 집을 사겠어. 그럼 나는 뭘 지불해야 돼? 당연히 돈을 지불해야죠. 집을 주고 나는 돈을 주는 나름대로 왜 그러한 것이 말 쌍방간에 뭔가 맺어야지만은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지금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다가와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면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래가 되어지는데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받는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계획을 하는 걸까요? 예, 저게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와 거래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당시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부르시고 그리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어가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민족을 땅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을 믿는 그 믿음을 뭐요? 의로 여기셨다. 거래할 만한 거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께서 그에게 그걸 줄 거를 목숨을 걸고 서로만의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얻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이꼴 땅이 들어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도 그 어떠한 것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대요.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뭐예요? 거리를 가지고 뭐하면? 믿으면 내가 너에게 다가와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를 다가와서 선택해서 불을 넣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내 나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이거 믿냐? 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 하는 거야?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믿는 그 믿음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되셨죠? 자, 그러면 이 관계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목숨을 걸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약하셨어요. 그 우리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 목숨을 걸고 뭐가 되겠다는 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목숨을 걸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나로 하나님 자녀로 만들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 이게 거래예요. 약속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목숨 걸고 왔잖아요. 코로나가 퍼지고 뭐 그런데도 왔잖아요. 목숨을 걸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난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잠자고 있는 꿈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예언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드디어 그 계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되게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잠자고 있는 꿈에 다가와가지고 뭘 가르치냐, 뭘 약속하냐 그러면 장차 이제 내가 너한테 민족을 이룰 갈 건데 어떻게 이뤄갈 건가 하는 예언을 꿈속에서 하게 되어지죠. 그 예언이 창세기 15전에 이 예언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일어날 이야기가 아니라 수백 년 이후에 일어날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불러서 큰 민족을 이뤄나가는 그 과정이 네 이럴 거야.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것에 대한 그 부르심이 이런 것일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아들 하나만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부름을 따라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다는 그 민족이나 그 땅은 그냥 내가 갈대와 우르 말고 우르와 그 정도 되어지는 내 삶의 터전만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어쩜 그러한 부르심을 갖고 따라왔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저 말씀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쌓여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자식 하나가 아닌 거예요. 민족인 거예요. 자기 살만한 땅 몇 평의 땅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아시지 않습니까? 내 자손이 이방인들에게 계기 되어 그들 섬기고 그들 400년 동안 자존심이 이르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서야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뭐라 또 얘기하냐면 16절에 보면 왜 그러면은 그들이 400년 동안에 이방에 계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가나안을 해요.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 가나안 족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족속은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지금 당장 가나안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를 민족을 보내드 그 땅은 뭐냐면 아직 가나안의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죄가 다 차지 않았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민족을 세우시고 엎어지고 하는 하나님이 주권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폭군처럼 쓰지 않아요. 그냥 막 그냥 죽여버리고 여기 너가 살아 이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민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의 이 민족이 기다리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같은 나라였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요나를 보내잖아요. 왜 보내요?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보내잖아요. 너네 회개하지 아니야.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시킬 거지만 회개하면 하나님 그들을 네, 또 기다려준다는 얘기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요나가 메시지를 전달했었을 때에 아수르라고 한 니누의 성은 뭐 한 거예요? 회개를 함을 통해서 그 즉시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거든. 어떻게 보면 이 당신의 백성이 원수 같은 나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그 순간에 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변명할 수 없는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자신과 거래하신 하나님의 사이즈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자신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어져요. 거기서 오는 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한순간에 급성장하게 확 성장해버려요. 작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확정되어지고 커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의 말씀을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즉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를 놓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기도해라. 이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불렀어요. 우리 여러분은 순종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이즈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작은 순종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질적과 양적으로 얼마나 확정되고 커져가는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 길에서 볼 수 있어야 기도가 나와요. 그거 안 보면 기도가 안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 가지고 큰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깨달았을 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주신 이삭을 뭐 한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다가 바치고 죽일 생각을 했고 끌고 갔던 거지요.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이즈를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작고 큰 문제는 다 있잖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지만 이 작고 큰 다가오는 문제를 그냥 툭툭툭 치고 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이즈를 볼 수 있어야 이걸 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면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린 작은 거에도 확 넘어져 버립니다. 작은 실패에도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부르심의 사이즈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허락하신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일터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네 그러하면 하나님 영광 드리며 살아갑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지금 알고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고센 땅 기름진 땅이란 뜻인데요. 아주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뭐 얘기가 한적 한도 것도 없겠지만은 이 원래 이 애굽의 사람들은 목축하는 걸 되게 불결하다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그들은 애굽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짓는 농업들이거든요. 농사짓는 걸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 양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겼는데 목축인들은 양 잡아 먹고 소 잡아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멸시를 했었어요. 근데 애굽 중에 가장 좋은 땅이 고센 땅이었었어요. 거기가 목축하기 좋은 땅이니까 그 땅은 별로 나중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 야곱이 애굽의 그 좋은 고센 땅에 들어와 살게 되어진 거가 그냥 단지 잃어버렸던 또 죽었었던 요셉이 살아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그로 인해 가서 하루아침에 개가천선에서 살게 되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즉 고센 땅에 내려온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 그 계획에 따라서 이삭, 야곱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한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결단과 의지로 여기까지 온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목숨을 붙여서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살다 보니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그냥 호주가 좋다 하니까 그냥 와보자 라고 해서 와서 여기까지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모르겠지만은 그 전까지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생각했다 했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예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뜻이었구나 계획이었구나 라고 하는 주의 작정하심과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에 내가 살아왔고 했던 내 과거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이 되어지고 이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니까 이게 회복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살았던 삶 속에서 가졌던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믿어줘야 이게 치료가 되어져요.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지 아니하면 과거에 내가 당했던 수많은 아픔과 상처는 고스란히 아픔이며 그걸로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믿는다면 과거의 삶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에베소 1장 말씀 잘 볼까요? 이 말씀은요, 제가 정말 내가 왜 여기 살아왔나, 도대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참 고통 중에 하나님 몸부림을 쳤었을 때에 성경을 읽다가 만난 메시지거든요. 저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만나주셔. 드디어 답을 알았게 되어졌거든. 와, 그렇구나. 내가 이래 이래 이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났구나. 그걸 발견하고서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와 거래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예, 그것만큼 기쁜 게 없더라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와, 내가 왜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 내가 왜 교회에서 내가 만나지 못해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지? 내가 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이렇게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 라고 하는 그 수많은 질문과 그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몸부림이 저 메시지를 통해서 답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셨구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얼마나 좋았는지요. 펑펑 뛰면서 울었어요. 저 말씀을 읽고요. 야, 그렇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저런 거구나. 믿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믿어지는 거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한다는 건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게 아멘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직 저거에 대해서 나는 아직 확신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아직도 하나님 대해서 긴가민가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긴가민가합니다. 내가 막연하게 살아봤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성취되어진 거, 이루어진 거구나. 저는요, 그래서요, 저희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예수님 만날 길이 없는 거잖아요. 와,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피 터지게 매맞아 가면서 믿음 지켰는데 그 믿음이 예,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했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혹시 누구, 여러분은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잘 그냥 모태신앙이야. 여러분, 이 모태신앙이 그냥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부모님 믿음 지키려고 하는 거 보통 믿음 지키는 게 아니고 내 목숨 걸고 지킨 거거든요. 그 목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부모가 아니더라도 혹시 누군가를 통해서 얘네 복음을 받아들였다면요. 그 사람 목숨을 걸고 믿음 지킨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도착해서 살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서 최선의 길인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최선의 길 가운데 안에서도 예,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그 고센 땅에서의 400년간에 뭐가 있을 거다? 네, 거기에서는 축복의 땅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연단의 땅이기도 해요. 네, 종살이 기간이 400년 동안의 길이가 예, 년 동안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끄신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한다면 오로지 다 축복의 길이어야지 할 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후손들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끌어 나간 것 그 자체가 현재로서는 축복의 땅이지만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나가신 계획 안에는 연단의 길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연단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준비시키시고 또 그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큰 재물을 갖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전을 이미 그들이 갖고 나올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호주에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이 축복의 땅일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고통의 땅일 수도 있어요.
내가 축복의 땅이든 고통의 땅이든 여긴 땅의 땅이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최선의 것이다 내가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뭐 하신다?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겠다. 목숨을 걸고 믿으시나요? 흐지부지 하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내가 살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나를 여기까지 믿음 갖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신다는 걸 믿고 나갈 때에 내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든 고통의 자리든 여러분 살아낼 수 있어요. 고든 맥도널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쓴 책에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를 해요. 쫓겨다니는 사람과 부름을 받은 사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다. 쫓겨다니는 사람이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생각,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가 살아오면서 만들어졌던 소유물을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지켜내기 바쁜 것. 이게 쫓겨다니는 사람. 다 내가 일구었어. 다 내가 노력해서 만들었어.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예, 쫓겨다니면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건 다 내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 부름을 받아 나왔을 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뭐야? 다 빌려주는 거지. 거저 받는 거예요. 빌렸으니 내가 갖고 있는 소유나 관계나 모든 것들이나. 그래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나는 사람인 줄 알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센 땅에 도착한 야곱의 후손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민족과 다른 차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끌 민족이라는 것, 이거 하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물론 이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목숨을 걸고 여러 번 세울 것을 여러 번 믿고 나갔으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단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준비하는 과정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또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살아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근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저기에 있습니다. 같이 좀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이제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시험도 있고 또 근심도 받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